이번 시간에는 이런 형태죠. 빗겨치기 더블 쿠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잘 들어갔죠? 자, 잘 들어갔죠? 자, 그러면은 방금 시범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빗겨치기 더블 쿠션을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일단 숫자를 조금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자, 여기 있습니다. 요런 형태로 있고요. 요런 형태 있고요. 요렇게 있을 때 제가 이쪽으로 치죠. 그러면 숫자를 여기서부터 부여합니다. 여기서부터 0, 1, 2, 3, 4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넘어옵니다. 이쪽 편에서 내 공 있는 쪽이죠. 가운데 포인트가 0, 1, 2, 3, 코너 뭉뚱그려서 그냥 4, 5. 뭐 이쪽으로는 안 할 거예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배치가 여러분들 리버스라든가 세워치기라든가 길게 아니면 대회전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거 더블 쿠션 치기는 너무 무리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막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거 더블 쿠션이라기보다는 옆돌리기도 나올 거고 이렇게 좁게 치는 더블 쿠션 같은 경우는 두께와 회전량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고 이렇게 이쪽에서 칠 때 요런 식으로 칠 때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제2목적구랑 제1목적구 있는 데서 치는 그 숫자 계산 똑같습니다. 이거는 숫자가 동일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제2목적구 우리가 떨어질 지점이 있는 숫자를 한번 잽니다. 요거 1이죠. 1이고요. 두 번째가 내가 키스 안 나는 두께를 쳤을 때 내 공이 맞는 원쿠션 지점 대략적으로는 아셔야 돼요. 뭐 대략적으로 여기 맞겠죠. 뭐 이거 키스 안 나게 치면은 이 정도 맞을 거예요. 그러면 1, 여기는 뭐죠? 2, 두 개를 합칩니다. 1 플러스 2는 3이죠. 그리고 내가 요 공을 친다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 내 끄트머리에 있는 포인트 이렇게 그러면은 0, 1, 1이죠. 여기서 이걸 뺍니다. 그러면 3 빼기 1은 2. 그러면 2가 뭐냐? 여러분이 줘야 될 회전수예요. 투팁. 투팁. 우리가 이거 할 때는 대각선 회전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시계방향 회전으로 센터에서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투팁이면 대각선. 그렇죠? 이쪽인가 10시 반. 회전 주고 조금 탄력 있게 칩니다. 자, 요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탄력 있게 칩니다. 자, 요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빗겨치기 더블 쿠션 진짜 숫자 간단하죠? 간단한데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일 먼저가 테이블 파악이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제가 지금 촬영하는 이 장소는 테이블 세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평상시보다는 한 반 포인트 이상 긴 상태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스피드를 붙여서 시원하게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만약에 각이 더 생길수록 많이 처지기 때문에 미끄러우니까 처지기 때문에 그 스피드 좀 붙여주시고 조금 쓴 테이블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렇게 세게 치시면 역회전해서 너무 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해주셔야지 방금 같은 계산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한번 여기 가운데 포인트에서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제일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회전량이 틀려서 그래요. 회전량이
회전량이 저랑 달라서. 예. 자, 보세요. 원팁을 치면은, 물론 이렇게, 요렇게 원팁, 투팁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되돌아오기 팁 기준이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 왔죠? 조금 넘어갔네요. 원팁 다시. 그렇죠. 요 정도 와야 돼요. 요 정도. 뭐 한 12, 3, 요 정도 이렇게 와야지 여러분들 그 회전량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팁. 투팁은 대각선 주시고요. 그렇죠. 한 요 정도 오게 되는 거예요. 요 정도. 요렇게 왔다 치면은 두 칸하고 반 안 되게 조금 요 정도 오죠. 요 정도가 투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더블 쿠션 치는데 안 되는 이유가 투팁 줬는데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죠. 이만큼 오거나 아니면은 진짜 많이 먹어서 와 여기까지 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계산 아무리 잘하셔도 쉽게 숫자를 가르쳐 드려도 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일부러 조금 탄력 있게 세게 쳤는데 연습을 하실 때 속도를 좀 높여서 연습하셔야 돼요. 더블 쿠션은 이동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미끄러우면 탄력을 좀 더 붙여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높여서 당점 주고 치는 연습을 하셔야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것뿐이 못해요. 어이구 느려가지고 너무 회전 많이 먹었네. 자 느리면 느린 대로 자 이렇게 와야죠. 이렇게 느리고 빠르고가 조절이 돼야 됩니다. 항상 일정한 회전을 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야 저거 쉬워 보이네 해도 진짜 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오프라인에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너무 쉬워 보여서 따라 했더니 안 되더라. 다 엉터리 아니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 기본적인 거를 회전량 스피드가 맞아 들어가야 당구가 쉬운 거예요. 가르쳐 드린 게 그게 안 지켜지면은 어려워지겠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쳐보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공이 나오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해 볼게요. 여기 1 여기는 대충 한 이 정도 맞을 거니까 3 그죠. 저쪽 숫자는 1 플러스 3 해가지고 4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칠 거니까 이쪽으로 칠 거죠. 이렇게 딱 봤더니 끄트머리가 0, 1, 2, 3 그러면 저쪽에서 4 빼기 이쪽 3 그러면 1이죠. 원팁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원팁 주고 스피드 탄력 있게 자 깔끔하게 들어갔죠.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경우도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요것도 똑같습니다. 여기 떨어지는 부분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으로 맞아야 되겠죠. 직접 들어오기엔 각이 너무 애매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1 내 맞는 부위 아이고 맞는 부위는 2 합이 3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잴 거니까 0 1 그러면 3 빼기 1은 2 자 그러면 키스 안 날 두께 뭐 한 4분의 1 정도 잡으시고 투팁으로 시원하게 갑니다. 탄력 있게.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투팁으로 시원하게 갑니다. 탄력 있게.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 딱 들어가는 구장에서 연습하실 때 속도만 지키셔서 들어가는 속도 딱 지키셔가지고 고속도로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조금 어려운 경우 한번 해볼게요. 조금 어려운 경우. 자. 내공이 이렇게 넘어가 있을 경우. 이건 진짜 힘들죠? 보겠습니다. 숫자가 1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고 내가 맞추는 데가 거의 여기가 3이죠. 합이 4입니다. 4. 그런데 내 숫자를 봤더니 0, 1, 2, 3, 4, 5 가까이 되죠? 자, 5 가까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빗겨치기 더블 쿠션인데 리버스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4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역회전 원팁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시계당점이니까 이제 12시 45분을 주고 한번 아까 같은 스피드로 쳐보겠습니다. 키스 안 나는 두께라고 하지만 이거는 각이 너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 때리시면 안 돼요. 스피드 어느 정도 살아야 되니까 뭐 8분의 3 정도 치시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게 빗겨치기 더블 쿠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빗겨서 리버스 형태지만 더블 쿠션이 됐습니다. 요거를 자, 싫으신 분들은 보세요. 아까 계산 똑같습니다. 1, 3 해가지고 4, 저는 5예요. 근데 0보다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요거는 자, 0이 우리는 시계 방향이 12시죠. 근데 마이너스를 1로 넘어가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이 워낙 이런 테이블들이 있어요. 테이블이 역회전이 너무 세게 받는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빳빳해가지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주는 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12시에서, 공 12시에서 팁 하나 정도 이렇게 내립니다. 자, 중상단이 되는 거죠. 중앙 있고 끝에 상단 팁이 있고 중간 정도 주시고, 이렇게 치면은 전진력이 억제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조금 내리셔가지고 똑같이 칩니다. 자, 요런 식, 저 조금 더 내렸어야 되네요. 조금 넘어갈 뻔했네요. 요렇게 치셔도 됩니다. 요렇게 조금 내리셔가지고 똑같이 칩니다. 자, 요런 식, 저 조금 더 내렸어야 되네요. 조금 넘어갈 뻔했네요. 요렇게 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빗겨치기 더블 쿠션 배워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연습을 하시면서 내 회전량을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되신다 그러면 회전량이 많거나 넘치거나 덜 들어가거나 그리고 스피드가 그 테이블에 맞지 않게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그래서 쉬워 보이는 데는 여러분들 기본이 지켜져야 된다. 제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 득당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